민수기 9장에서는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과 또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정월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낸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율례대로 지켜야 되고 타국인이라든지 타국인도 그 율례에 따라서 지켜야 되고 그리고 부정한 자들 이런 자들도 이것을 엄격하게 정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고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우리가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을 때한달 후에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한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성만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만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어린 양 혼인잔치로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절기를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 15절 이하 마지막 절은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애굽 군대로부터 보호했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성막 위에 있는 그 구름이 움직일 동안 그들은 그 구름을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면 바로 진행하고 또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진행하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 머물러 있다가 움직이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귀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광야 그 사막 같은 뜨거운 그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늘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행동했고 또한 이렇게 거룩한 신호등 마치 나침반이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의 방향을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불순종하여 죽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그런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선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수기 9장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도 유월절을 지키고 또 광야길을 인도하는 구름기둥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님의 자녀들로서 항상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